현대백화점이 올해 2,600억 원을 투자해 기존 점포를 리뉴얼하고 신규 매장을 출점합니다. 김영종 현대백화점 사장은 오늘 정기주총에서 올해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공격적인 투자 기조를 이어가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우선 오프라인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압구정 본점과 판교점을 리뉴얼합니다. 여기에 2027년 부산 에코 델타시티에 프리미엄 아울렛을 출점하고 광주에 미래형 복합몰인 더 현대 광주를 추진하는 등 신규 출점도 이어갑니다. 더 현대 광주의 경우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고 시행사에서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